국내 음료 시장 1위의 품목 바로 커피입니다. 시장 규모도 3조 원에 이르는데요.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커피 시장에 전남산 커피가 뛰어들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아라비카 품종의 빨간 커피 열매가 나뭇마다 알알이 맺혀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훑어내듯이 딴 열매를 발효와 건조를 반복해 생두로 만들고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국내산 고품질 원두가 탄생합니다. 남미나 아프리카의 원두보다 깊은 맛은 물론 향이 풍부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입니다. 어떤 내가 들은 정보가 없이 커피를 바로 마신다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래도 우리 토양에서 난 이런 원두에 더 관심을 더 이렇게 호기심이 가지 않을까?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음료의 경우에만 3조 원이 넘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산 원료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도가 K커피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커피 씨앗, 즉 원두를 바탕으로 하는 음료 시장뿐만 아니라 열매의 과육과 나무 줄기를 활용해 주류와 제과 등 가공식품 생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생산량으로 따져서 한국에서도 이게 커피 벨트에 한국이라는 지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거든요. 또 커피를 지역특화 집중 육성 작목으로 선정해 생산성 증대와 커피 마케팅을 통한 방문객 유치, 그리고 재배 면적 확대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판매 시설, 카페 종류 이런 것들이 대도시 중심에 있는데 그걸 전남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산업화로 가기에 충분한 어떤 요건이 있다. 세계 3대 소비처로 성장한 국내 커피 시장이지만 정작 변방에 머무는 국내산 커피 원료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